이렇게 긴장만 하면 장이 구르거리고 설사를 계속 하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분들은 꼭 이 식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람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긴장만 하게 되면 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긴장하게 되는 사회 환경 탓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장의 환경을 먼저 개선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뇌의 어떤 자율신경의 문제, 그래서 뇌와 장과의 이런 관계들을 조금 더 맞춰줘야 되는데, 첫 번째 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 식습관을, 식단 관리를 먼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식단을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는 포드맵이라는 식단이 있어요. 포드맵 다이어트라는 식이조라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인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는 양배추라든지 마늘, 그리고 양파, 브로콜리, 그리고 식빵 같은 경우에도 먹고 나면 속에서 당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떤 경우에 식빵을 먹고요, 음주 측정기를 훅 하고 불었더니 그렇게 알코올 성분이 나왔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것처럼 식빵을 먹었을 때 속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발효되어서 당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올리고당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일단 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당류라는 건데요. 유당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죠. 유당은 말 그대로 우유와 관련된 유제품들입니다. 우유 유제품, 그리고 이것들이 섞여 있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다 유당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뒤에 나올 당, 알코올, 여러 가지 소스나 합성 첨가물이 더 합해져 있으니까 특히 더 안 좋겠죠. 세 번째는 단당류들인데요. 보통은 과당에 해당하고요. 과일에 해당하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그리고 포도 같은 이런 과일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당들이 또 발효가 잘 돼가지고 장을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사과를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된다. 이 말은 사과를 먹고 나면 이 안에서 산이 분비가 돼가지고 소화작용이 더 높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소화작용이 활발하신 분들은 더 많은 불편함을 겪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올, 즉 당알코올류에는 과일 중에서는 자두나 복숭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술에 의한 알코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스라든지 합성 감미료들, 이런 것들에서 당알코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리고당류,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당알코올에 해당하는 이런 음식들을 일단은 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효가 쉬운 여러 가지 당류가 속에 들어오게 되면 소화작용이 너무 활발해지거나, 발효라는 것 자체가 속에서 가스를 유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속을 조금 더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고지방 식이를 조금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방 식이 중에서 탄수화물과 결합이 돼가지고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튀김은 절대 금물이고요. 당연하지만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들도 속에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장활동을 훨씬 더 안 좋게 만들어주게 되고, 이런 음식들이 뇌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술 같은 경우에 알코올이 뇌에도 작용을 하고 조금 더 몸을 예민하게 만들고, 몸을 지치게 만들면서 예민하게 만드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간혹 밀가루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쌀로만 대체하는 것으로도 외국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고요. 한국에서는 쌀이 당연히 주식이니까 원래는 더 좋은데 요즘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장에 조금 자극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 당연하지만 커피, 그 다음에 차 종류들이라든지 코카콜라 같은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들을 먹게 되면 장점막들이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페인 음료들은요, 면역이 안 좋아지거나 장점막에 문제가 있거나 소화작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나이스 같은 곳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요, 아침 식사를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라는 것은 아침에 내 몸에서 양기, 즉 따뜻한 기운이 태양과 함께 떠오를 때 몸에서 기운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식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훨씬 더 잘 오르게 되고, 대장 같은 경우에, 장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기운이 없어지면 훨씬 더 심하게 반응을 해요. 아침에 아마 과일을 많이 드시거나 찬 음료를 드시는 경우에 장이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의 장은 자극을 받아서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아침에 충분히 먹어서 따뜻한 기운을 장 전체에 퍼지게 되면, 그렇게 인해가지고 점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과민한 것이 점점 누그러 떨어져야 되는데, 요즘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실 때 아침 식사를 꼭 끼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카페인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술과 탄산음료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식이섬유를 제한을 하는데요. 식이섬유가 원래는 아주 좋아서 사실은 식이섬유를 권해드리는데 과도한 식이섬유라는 것은 내가 먹어보고 식이섬유를 한창 먹었을 때 장이 너무 심하게 반응하는 그런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적당한 식이섬유는 오히려 권고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특히 식이섬유 중에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은 귀리라든지 아마시 혹은 해초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권고사항을 드리는데 이 경우에도 심하게 많이 먹어서 장이 반응을 한다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겠죠. 제가 직접 만든 장수환이라는 식이섬유가 있는데 아주 좋은 식이섬유로 결합을 해서 배합을 해서 선보인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권고사항에서는요, 가공식품이나 반조리식품에 장산 전분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속에서 장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응용을 하시더라도 가미선 대장 증후군이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장산 전분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권고사항에서는 과일 같은 경우에 80g 이하로 하루에 3번 정도만 드시라고 합니다. 사과로 치면 반쪽 정도를 하루에 3번 정도니까 하루에 한 개 반 정도 이 정도의 양이 되겠고요. 물론 사과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드맵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반응이 한다면 그냥 과일은 일시적으로 조금 멈춰주시는 게 좋겠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설사형이냐 변비형이냐 혹은 가스형이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설사형인 경우에는 솔비톨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금 더 과하게 반응한다고 하니까 설사형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분들은 솔비톨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스형이라든지 복부 팽만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귀리라든지 아마시 같은 식이섬유가 상당히 도움되니까 한 테이블 스푼을 하루에 꼭 섭취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은 유산균 섭취를 최소 4주간을 해주셔서 한 달 이상은 유산균을 잘 섭취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한의원에서는 유산균, 낙상균, 비피더스균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께 한약에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처방이 있어요. 위령탕이라든지 이런 저령 택사 같은 그런 약재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굉장히 속도도 빨라요. 그런 약재들과 함께 낙상균과 유익균들을 같이 처방을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산균에 해당하는 유익균들을 한 달간은 꼭 섭취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이들 중에서 과일이라든지 여러가지 채소들 제가 채소들을 색깔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쭉 이렇게 다 같이 드시는 것을 항상 권고해 드리는데요. 저 포드맵 12기 같은 경우에 이런 채소들을 적절하게 먹는 것이고 물론 식이섬유를 과하게 먹는 게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식이섬유 채소들을 다 섭취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물론 콩으로 만들죠. 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을 자극을 해주는데요. 콩을 발효해서 만든 두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부는 치료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장이 건강해져서 면역도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